안녕하세요. 어라, 야, 허팝입니다. 야, 어지러워. 아무리야. 오늘은 허팝이 허팝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허팝은 허땡땡이라는 허팝 본명 플러스 힙합이 합쳐진 거예요. 네. 그래서 허는 허팝의 성이에요. 그리고 힙합은 허팝이 고등학교 때 힙합부를 직접 만들어서 네,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네, 허팝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허팝이란 단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면서 닉네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허팝을 하게 된 거고요.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불러주고 허팝도 가장 많이 듣다 보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팝을 하게 되었고 지금 허팝이 여기 있네요. 네. 그렇답니다. 근데 허팝은 힙합이라는 걸 잘 몰라요. 사실 랩도 할 줄 모르고 춤도 출 줄 몰라요. 네. 고등학교 때 허팝 친구들이 힙합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진짜 잘하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네, 허팝에게 네, 만들어 달라고 해서 허팝이 만들게 되었답니다. 사실 좀 그런 거 만들고 그런 거 운영하고 싶기도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